어서오세요. 자, 오래 기다렸어요. 진짜야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부모님 안녕하시고요. 자,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왜 일본 패션은 다양하고 한국 패션은 왜 획일화가 됐는가?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크어바웃을 해요. 자, 그러면은 진행 한번 해보죠. 뭐 그냥 제 오피니언일 뿐이에요. 뭐 절대적으로 뭐 맞는 건 아니고, 일단 제가 느꼈던, 생각해왔던, 보고 느꼈던 거를 한번 얘기해볼게요. 이게 한국입니다. 한반도예요. 이게 일본입니다. 그나마 이것도 반으로 갈라졌어요. 인구가 5천만이에요. 요거 반에 인구가 5천만. 일본은 우리 한반도 합친 거보다 이 열도 크기가 더 커요. 그리고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습니다. 일단 인구가 1억이 넘으면은 수요층이 됩니다. 수요층이 되면 매니아층이 다양합니다. 형성이 되고요.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반만 년 넘게 외세 침입, 몽골, 청나라, 명나라, 송나라, 하여튼 당나라, 일본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합니다.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우리나라만큼 오 필승 고리야 이렇게 열광했던 나라 없었어요.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집력이 강한 응집력으로 이렇게 응원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. 일본은 뭐랄까, 대륙에 대한 호기심이 중국과 한국의 얘네를 무시했잖아요. 안 가르쳐줬고, 근데 서양에 왔죠. 얘네들이 이 호기심을 다 받아들였어요.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에 사로잡혀서 청의 4대 사상에 자로잡혀, 중국의 4대 사상으로 자로잡혀서 배척했죠. 일본이 없앳을 했어요. 200년 동안.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다 받아들였어요. 성에 대해서, 문화에 대한 여러 개.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얼굴 자세히 보면은 본토배기들, 뻐드렁이, 턱주가리, 매부리코, 전배기, 뭐 주근깨, 하여튼 본토백이 얼굴들은 밍숭맹숭 다 이렇게 못생겼어요. 근데 일본 그 상위 1% 이쁜 애들은 진짜 이뻐요. 근데 일본 순수 토박이들이 본토백이들이 아니죠. 서양 얼굴이 조금씩 다 섞여 있는 얼굴들이에요. 가만히 보면은, 아니 가만히 안 봐도 딱 봐도 알아요. 바보가 아닌 이상.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은 뭐 못생긴 애들, 이쁜 애들 막 이렇게 종류가 생긴 게 다양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얼굴이 다 고만고만해요. 일본이 더 잡종국가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잡종국가로 맞긴 맞아요. 세종 때 이미 받아들였어요, 이민 정책을. 하지만은 일본만큼은 아니었죠.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 얼굴, 서양 얼굴 섞인 얼굴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 그 몽골 그런 얼굴이 강하게 아직 남아 있어요. 근데 일본은 뭐랄까 많이 섞였어요, 지금 현재 보니까는. 그 패션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 민족들이 막 이렇게 막 섞였죠. 문화가 섞였죠. 오타쿠들이 많죠. 민족이 다양하죠. 일본은 니은자로 길게 뻗어 있어요. 동서로. 우리나라는 남북으로, 그것도 이것도 반으로 이렇게 됐죠. 잘라졌죠. 등골 브레이커, 롱패딩, 뭐랄까, 양모 후리스, 길에 나가면 죄다 다 똑같이 입고 다니죠. 무슨 마치 약속이라고 하듯이.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. 다양해요. 내가 일본 가서 보고 느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신주쿠 그 번화가 한복판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일본은 뭐 사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 쏠쏠해요. 사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. 그 내가 블로그에서 일본 그 올린 거 있지만은
안 올린 게더 많아요. 뭐 초상 많이 침해할까봐 너무 재밌는 사진도 엄청 많았는데 일부러 많이 안 올렸어요. 그나마 올린 것마저도 나중에 좀 얼굴 뭐 초상권 일본이들 뭐 그런 거뭐 뭐랄까 문제 될까봐 그 나중에 삭제했어요. 그만큼 볼거리가 다양해요, 일본은. 재밌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색채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요. 어른의 눈치 보고 주변 사회 눈치 보고 일단 땅이 좁으니까 인구는 많지. 근데 일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유교라는 그 500년 넘게 그 사상이 아직도 짙게 남아 있어요. 지금 뭐 개성 사회 뭐 이렇게 말로는 말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남 눈치 보고 무슨 조직 사회, 뭐 상사의 눈치 뭐 이런 걸 많이 봐요.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죠. 하지만은 경우의 수, 변수가 훨씬 많죠. 인구가 일단 1억이 넘으니까. 오타쿠 문화도 그만큼 많고 사람 옷 입는 것도 다양해요. 뭐 제가 일본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보고 그런 생각을 제가 말한 것뿐인데 뭐 그렇다고 뭐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뭐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패션이 더 다양하구나.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뭐랄까 다 정형화가 됐구나. 그거 느껴지더라고요.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다뤘고요. 뭐제 생각이 뭐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니까 뭐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시고요. 뭐 그렇다고 뭐제 생각에 동의하시면은 뭔 말인지 알죠? 자, 좋아요 남기시고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. 나네말못 믿겠다 하시면은 뭐 그렇다고 뭐 WWF 뭐 WWE처럼 나쁜 놈들 나면 인기 없는 나쁜 놈들 나면 우우 이러지 마시고요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진짜야만 돼. 운영자 유니온메이드였습니다. 자, 그럼 부디.